어느 날 길을 가다가 대로에서 이대로 권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름도 법원에서 개명을 하셨다는 이야기 하셨고 또 호적도 정정을 하셨다네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시니까 진짜로. 근데 오늘 주보에 이대로 이제부터 진실로 대로가 되신 거야. 그 박우근 권사님 아들 권선희 형제 맨 뒤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권선희가 아프면 엄마가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권선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엄마도 아프지 않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기도할게요. 황자노님 따님 딸도 오늘 모처럼 교회 나왔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그래도 뭐 나이는 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날 얼굴이네. 더 있다가도 되겠어 시집은. 아픈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참 속상한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들고 길 걸어보니까 길 걷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불안하고 말이죠. 뭐 인대도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특별히 어르신들 많은 우리 교회에서 겨울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당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다정하고 너그러운 성함의 교우들을 이렇게 매 주일마다 다시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평화로운 시간으로 지어주셔서 우리들 속에 하늘아버지의 씨앗이 자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희들을 보고 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저희들로 우리 모두를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나이 들고 자라서 어디서든 누구에게서든 무슨 일에서건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을 보고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는 말을 들었던, 그래서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잠깐 나눌 얘기는 이 형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대목이죠. 저는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은 이게 아리송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니 그러면 하나님도 키가 있나? 몸무게가 있나? 뭐 코도 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닮았다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정신인가? 내 정신 가만히 보면은 이게 정신이랄 게 없어요. 들락날락하고 일관성도 없고. 그럼 하나님도 내 정신처럼 말이지 삐죽빼죽 뭐 이렇다는 건가? 그럼 무슨 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가? 생각하면 할수록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거였어요. 아마 여러분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초두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이라는 게 뭐 이렇게 그림 찍어내듯이 이렇게 톡 찍어냈다는 건지 뭐 아니면 붕어빵 구워내듯이 이렇게 구워낸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그 궁금증이 더 커지리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아마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녁에 일인데 네 사람이 이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80이 되시는 노인네 한 분이 계신데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13년째 목공을 하고 계십니다. 근간에 만난 그 어른 중에 가장 참 자기 몸을 써서 노동도 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그 존경스러운 그런 어른이었는데 그저 명절도 지나고 세배삼아 저녁 먹자고 이렇게 의논이 되어서 잠깐 먹게 되었는데 따님이 한 분 계신데 미국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통 못 들어오다가 그 명절 전쯤에 들어와서 20일을 이제 지내다가 돌아갔는데 그 노인네도 이제 저희들 만나니까 몸은 고대도 말이지 그 딸 사위 들어오고 손녀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또 우리 할아버지들 특기 있잖아요 사진 보여주는 거 근데 저도 이제 뭐 할아버지 지나서 이렇게 느껴보지만은 이게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노인네들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쁘지 이쁘지 그래도 그냥 그래 지 새끼만 이쁜 거야 그래 또 이 노인네가 또 보여주면서 말이지 아유 이게 저 미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보고 아 그러니까 또 저도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또 제 손녀는 이미 다 컸잖아 이게 중학생이란 말이죠 그래갖고서는 아이 뭐 저 그 우리 교수님만 저 손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이렇게 했더니 아 이게 손녀야 딸이야 이제 그 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아니 아빠는 어디 사람인데 그래서 아빠는 뭐 저 양놈이지 뭐 아니 그런데 그 이 저 이 손녀 얼굴에 그 허목사가 보이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제 손녀 나루의 얼굴에 허태수의 형상이 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형상이라 그럴 때 그 형상이 나를 그대로 복사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느낌이 그렇다는 건가요? 눈매가 그렇다는 거 우리 흔히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사람이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그 나루는 저의 형상을 안 닮았어요. 저는 우선 남자고 나루는 뭐예요? 아니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나는 남자인데 걔는 여자니까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형상이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이해로 한다면은 하나님은 누구여야 돼? 나의 형상이라면 누구여야 돼? 남자여야 돼. 근데 저기 뭐야 박명자 군사님의 형상으로 치면은 하나님이 뭐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트랜스야? 이렇게 했다 막 이러는 분이야? 그러면 그런 형상은?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지나갔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가 그 또 그 교수님하고 같이 지내는 그 또 젊은 사람 중에 저보다도 젊은데 그 여러분도 아는 그 이제 사진 기자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도 이제 목공을 배워요. 목공을 좋아해서 뭐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할 줄 알았으면 그 양반이 오목수가 전직 교수이지만 지금 목수인 오목수가 짠 그 다식틀 12판짜리 다식틀 하나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는데 아, 이 말씀 드릴 줄을 몰랐어요. 요 앞에서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같이 온 그 젊은 그 친구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그 명절 전에 그 춘천에서 그래도 또 무슨 뭐 예술을 하고 그러는 그 이제 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학교에서 그 한문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그분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이 양반이 무슨 그 저기 서운함이 있었던지 이 친구를 보고선 말하기를 너 쓰레기라고 그런데 춘천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 너무 많아갖고 춘천을 떠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제 저도 아니 그런 놈을 가만히 둬? 그냥 싸대기를 몇 개 때리지 말이지 어떻게 사람 보고 쓰레기라 그러냐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노인네가 그래도 이게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아이고 허목사님 그거는 뭐 그 말 한다고 해서 귀싸대기 때리고 그럴 일이 아니고 관계를 끊자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이제 저를 뭐 아주 모지게 이야기를 표현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항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면 그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나와의 관계를 끊자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이거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본문도 간단히 보면은 사회봉사고 사회구제고 윤리 측면에 해당하는 것이겠지만은 오늘 이 의인의 반열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 이 사람은 관계 맺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과 뭘 맺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도덕적이고 의무적이고 사회적인 관계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 내가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돌봐야지 계속 배고픈지 살펴봐야지 라고 하는 지속성을 가진 애정어린 관계의 형성일까요? 아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요즘에 이제 그 세덤이라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씩 돕잖아요. 근데 도와도 우리는 그 돕는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관계를 맺지는 않죠. 이례적이죠. 이례적. 이것은 매우 교리적이고 사회적인 거예요. 이게 좀 더 여러분 의인의 쪽에 가려면은 애정어린 정성으로 지속성을 가질 때 그런 관계를 맺을 때에 뭔가면 이건 생명이 되는 거죠. 맞죠? 저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이 형상이라는 말은 나를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하고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피조물이 누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걔도 하나님이 만들었겠죠? 피조물이니까. 근데 걔가 어느 날 뭐 이렇게 하늘에 달을 쭉 보다가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저분이 내 아버지지 그러니까 나는 저분의 아들이야 걔 아들 이렇게 뭐 관계를 맺나요? 예?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제가 그저께 신문이 읽는데 전 세계에 있는 나무 종류가 9만 4천 몇 가지래네요. 7만 4천인가 제가 정확히. 아 이런 것들은 지금 설교하다가 막 생각나는 거라서 정확하진 않아요. 뭐 그렇게 많은 식물, 그렇게 많은 동물, 뭐 그렇게 많은 바이러스, 그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 가득한 피조물 중에 여러분 사람과 사물과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누구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라고 읽습니다. 그게 오늘 이 설교의 요지. 그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아 내가 하나님 신과도 관계를 맺어야 맺으며 살아야 하고
사람하고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그 인식으로부터 우리의 생존이 출발한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도 부단히 관계를 맺죠. 신하고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하고도 관계를 맺어요. 근데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종교가 기독교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아들이다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여러분 지극히 자연한 그 의식 상태에서 맞아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아들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 에이 우리가 자연한 관계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면 허창도 아닙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허창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저를 보면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아니 저를 보면은 아니 누가요? 제가 아주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기 시골에 횡성군 안흥면증 가서 길을 걷는데 누가 저 노인네가 말이지 아니 자네 창도 아들 아니야?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복사했다는 뜻이 아니고 저를 보니까 누가 읽혀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꾸민 관계, 무슨 조건적인 관계, 계약적인 관계, 아니면 거래적인 관계, 아니면 자연한 생명의 관계야. 그렇죠. 그 자연한 생명의 관계에는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인 종자들을 봐갖고 하나님을 알기가 너무 어려워. 또 정반대인 경우 있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놈을 보면 하나님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면 그 아버지의 아들 새끼가 아니야. 기독교가 오늘 이 모양에 빠졌잖아요. 뭔가 관계가 잘못됐잖아요. 맞죠? 아니 세상에 아들을 보고서 아버지를 잃지 못하면 그 아버지는 모호한 존재인 겁니다. 대부분 자연한 생명의 그 순리적 관계에서는 그 자녀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알 수 있죠. 아버지를 알면 또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제가 늘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드리잖아요. 한 교회 40년 있으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3대를 이렇게 함께 보는 케이스야 제가 지금. 그렇죠? 뭐 한 교회 5년 있고 10년 있고 이러면 2대, 3대를 못 봐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오래 있어갖고서는 어느 집은 4대까지 보고 있어. 근데요 제가 언젠가 신방 다니면서 그 말씀드렸어요. 거의 볼 것도 없어. 참이요? 할아버지 알면은 아들은 저절로 알게 돼. 아들 알면은 저절로 손자가 저절로 읽혀져요. 뻔해 이게. 진짜 자식인 경우. 그쵸?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말은 제가 이런 이해에 도달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와 관계 맺은 존재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은 존재니까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는 곧 나를 통하여 누구를 읽게 하는 관계예요. 제가 정은자 권사님하고 이제 여기 관계를 맺어요. 목사와 권사의 관계든지 아니면 이웃의 관계든지 관계를 맺는 것은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정은자 권사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읽을 수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여러분 너무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선은 오늘 대화의 주제가 이거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관계 맺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예? 어떻습니까? 그런데 관계 맺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매우 자연한 생명의 관계로 관계성을 가졌어요? 아니면 조금은 조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 아버지가 진짜 아 그래 신과 나는 그 부자지간의 관계지 부녀지간의 관계지 이런 개념으로 했어요? 아니면 뭔가 좀 조건적인 이렇게 부르면은 이 양반의 마음이 좀 움직이실래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본질을 의식하지 않고 맺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는 부부와의 관계, 또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너무 많은 이해 타산이 이렇게 개입되어 있단 말이죠. 조건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태여 내가 신장로님하고 관계를 맺어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 양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뭔지 궁금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어떻게 그냥 관계를 잘 맺어서 저짝에서부터 감정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이익을 보고서는 어느 순간에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내치면 되는 거야. 세상이 지금 온통 이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이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동안 그 서양 철학의 기준은 뭔가면 존재론이에요. 뭐 아주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존재로 태어난 네가 이렇게 했는데 이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존재하려면 너 건너편에 있는 그 얼굴을 통하여 네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나의 행복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 속에 네 행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얼굴이 행복하게 보이려면 내가 자꾸 갈궈야 돼? 아니면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게 저 사람이군 너라는 거야. 그게 레비나스 철학이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이해를 갖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관계된 그 이제 그 적용도 있지만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이건 복사본은 아니 두 사람이 짬뽕으로 해서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누굴 닮아 그러면 그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도달한 게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 나는 사물과 관계를 맺는 존재, 나는 사람과 관계를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지었다는 의미로구나. 이런 이해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잡한 그림이 아니라 내 존재는 신과 관계를 맺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구상에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피조물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관계를 부여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대단히 감동스럽고 장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특별한 것을 매우 하찮게 취급하죠. 오늘도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오늘 기도문에도 이제 잠깐 했지만은 너그러운 성함교회 교인들을 또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너그러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나오면서 아 오늘 예배 가야지 이제 그때에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 양반과 내가 그런 관계로 존재하니까 교회 가는 게
아주 자발적이고 기쁘고 당연한 것이었다면 이건 정말 최상의 예배예요. 근데 그걸 그런 관계를 인식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 나왔다면 이건 참 진정의 신령에 도달할 수 없는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하고 저는 전자죠? 와 오늘 뭐 이게 코로나도 심하고 그런데 교회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는가 하면 아 하나님이 나의 뭐니까? 뭐니까? 아버지니까. 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죠? 아닌 분은 한 명도 없으리라 확신해요 제가.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름을 부르거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계속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를 보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너가 뭘 붙여라? 이름을 붙여라. 관계를 맺으라는 뜻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고 오늘 우리가 그 죄송해요. 전 이상건 권사님을 이제 후 이대로로 부른다는 것은 이대로하고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상관하고의 관계는 어디 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도 맺기 싫으면 이름조차 부르기도? 예? 이름을 부르라 그랬죠. 이름을 붙여주죠. 뭐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묻기도 하죠. 동산을 관리하라고도 하죠. 이거 다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저 호랑이한테 말이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지금 어디 걸어가는데 홍 목사님 이렇게 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그 한 가족의 부부가 말이지 어이 이런다고 합시다. 그건 여러분 관계가 그냥 어이야. 옛날 어른들은 그런 경우 많았죠. 근데 사실은 요즘에 이 젊은 부부들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만 해도 말이지 자기 남편이나 자기 그 아내를 말이지 무슨 이름 불러봤어 신자노님? 이름을요? 오래되셨대.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김준수는 여러분 꽃도 이름을 불러줄 때라야만 나하고 관계한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진달래네. 이때 비로소 나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이름 안 부르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선언이 이 창세기의 이 선언이 이 이제 반포되던 그때는요. 사람이 극심하게 차별화되던 아주 고대잖아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있고 없음도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남녀의 차별도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 그 동학의 동경대전에서 모든 인간은 우주 앞에 평등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동경대전은 여러분 뭐 근세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선언은 여러분 요즘에 한 선언이야 아니면 애초에 한 선언이야.
이거를 좀 더 근본적으로 기독교나 모든 종교나 성각자들이 빨리 깨달았으면 그렇게 말이지 백인들이 흑인을 말이야 영혼도 없는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뭐 잘난 두덜 모습이 다 신의 얼굴이다 뭐 이렇게 엉터리로 했으니까 평등성 그 다음에 무슨 뭐 그런 것들이 다 소멸되고서는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노예로 팔아먹고 말이죠 그냥 함부로 죽이고 이런 것들이 그 근세까지 등장하게 되죠. 신약 성서를 우리가 봐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와 동의어예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히브리서 보면 자기 아들의 형상이며 누가?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형상이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건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다는 뜻이 바울은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 되며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교리적으로 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뭐 특권이 있어 이딴 식이 아니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무엇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형상을 갖는 거야. 이건 아주 박중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 있는 어떤 본질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제 초기에 가셨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했던 고백이 뭔가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여러분 교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거 외우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이 저를 보고서는 어느 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아우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를 통하여 이 갈릴리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가 사는 삶을 통하여 예수의 행동거지를 통하여 예수의 존재를 통하여서 갈릴리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를 보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런 차원에서 하지 않아요. 교리적인 차원에서 해요. 그냥 외워요. 여러분 허씨가 말이지 아무리 저 외운다고 신씨의 아들은 되기? 아 내가 백날 말이지 허씨인데 나는 신낙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신씨의 아들이 돼요? 아니면 그냥 허씨야? 그냥 허씨예요 여러분. 오늘날 종교가 이 모양이야. 뭐 외워서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그를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하신 처신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반대로 예수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들을 그렇게 공경하고 높이 받들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까닭은 그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들은 예수를 통하여 또 누구를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야. 이거 이해되세요? 근데 베드로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는데 그 다음 두 걸음 앞으로 나가서 이런 야단 맞았어요. 예?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은 훗날 성서 편집자들이 신앙 고백적 측면에서
베드로는 진짜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본 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냥 외워서 고백을 하는 거죠. 훗날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무신 거꾸로 신고서는 딴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천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복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이 파격적 신학이에요. 이게 저 예수님이 이런 그 체계를 하시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아니면은 성들 지성 성소 지성소 뭐 여기 번제단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서는 그 칸막이 안에 누가 있는 그 또 하나님을 직접 보기나 했어요. 아니면은 그 물건만 그 대세장한테 갖다 바치고 봤다는 놈은 또 누구밖에 없어? 제사장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제사장도 제사장이 아니야. 또 우두머리 제사장이 있는 거지. 대제사장만 보는 거지. 제사장은 뭐 그냥 시다바리 하는 거잖아. 죄송해요. 어떻게 봐,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요, 사람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서, 또 사람도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려면 특별했어야 돼요. 엄청난 재물을 바치고 불이 내려온다든가, 아니면은 저쪽에서도 맨발로 들어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은 누가 대신 들어가서 하나님 봤다, 네 재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남이 본 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 이마가. 예? 남이 본 걸 본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쳤다든가 이랬어요? 안 이랬어요? 아니 다시 말해 예수님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고. 감히 뭐 사람의 얼굴에서 당신의 얼굴에 말이지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딴 소리가 감히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가 이거를 파격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휘장도 다 갈라지고 지성소 뭐 재단 이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대하듯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침의 아주 이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5절 이 본문이에요.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여러분 관계를 의미하는 거야. 그냥 무슨 구제, 사랑의 행위, 무슨 뭐 도덕적인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가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그 얼굴 속에 누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의인으로 이들이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또 의인 줄 자처하는 사람들은 또 아 내가 언제 당신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로 했는가 하면요, 의무감, 종교적인 의무감이든지 도덕적인 의무감이든지 뭐 사회적인 의무감이든지 이건 진실한 관계가 아니, 결국은요, 의무감으로 내가 누구를 이렇게 돕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짓이 아니면 지가 좀 저 더 잘 돼 보겠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요새 뭐 이렇게 저 출마해갖고 말이지, 뭐 이렇게 표를 많이, 아, 죄송해요, 또 이, 의원님. 아주 없는 구석은 아니지, 사실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산술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 종교는 그 산술적 차원을 어떻게 되는 거야?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 우리가 이 산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요즘에 저기 뭐야 저 한병창 원사님이 주일마다 말이지 뭐 고구마 구워오고 내가 그 고구마 받으면서 맞아 이게 진짜 한 권사님이 계속 고구마 구우면서 나한테 뭘 얻어가려고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한 권사님이 제게 고구마를 가져오는 거는 저를 위해 가져오는 거야?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먹기는 누가 먹고 먹기는 내가 먹고 그 이득은 누가 취하겠다는 거야. 근데 세상의 법칙이 대부분 이래요, 아니래요? 종교적인 의무나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의무나 이런 산술적 이 관계를 맺는 행위들은 다 그 행위를 통하여 그 상대방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생긴 이득을 몽땅 누가 가져가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한명정 선생님이 저기 고구마 구워갖고 말이지 먹긴 네가 먹고 똥도 네가 넣고 그 이익은 내가 불태워 이러면 진짜 이건 좋은 관계 아니면 쭈들이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의인으로 자처하는 이 사람들도 하긴 했단 말이죠. 근데 누구처럼 했는가 하면 세상에 우리들처럼 지금 하고 자빠진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그냥 진심으로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신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위조차도 기억을 해 계산된 적이 없어요. 그냥 한 거야. 그래서 기억을 해 아니면 기억도 못해. 이제 이해되세요? 요 관계를 맺는 이 아주 특질 요게 누구를 닮았나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이다 라고 저는 읽는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대.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뵐 때 여러분의 얼굴에서 야, 참 너그러우시구나. 이렇게 봐야 될 마땅한 책임도 저한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문에 우리 교우들은 참 너그럽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진심.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듯이 반대로 갈릴리의 작은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죠. 그죠? 자, 우리가 상대방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상대방은 나의 존재를 통하여서 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보면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김씨, 이씨, 박씨 따로따로 자기의 합리적 계산과 산술의 근거에서 집합된 어떤 공동체, 모이는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보는 집단. 그게 하나님의 아니 이제 내가 목사로 살아가고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고서 딱 가봤더니 거기 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도둑놈도 거기 또 있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아니면 우리나라야? 예?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아니면 우리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대방 속에 하나님의 아들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그 사람이 또 나를 볼 때 조금 못났고 못 배웠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뭐겠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살았냐면 예수가 그렇게 살았대잖아요. 그 예수를 보고 그 어려운 사람들도 예수를 보고 아이고 자네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일세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나이 드신 어른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호창도 아들이구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근데 뭐 그럴 분은 안 계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눈이 침침해지셨고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허창도 아들인 걸 고향 가도 잘 아시는 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눈 펄펄 오는 날 횡성에 있는 태기산 갔다 오다가 거기 둔내인가 내려와 갖고서는 무슨 시골 식당인가 여기 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진짜 시골스러워.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아유 우리 보고 어서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 춘천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뭐 가까운 데네요. 그래서 또 제가 거기가 뭐 둔내니까 아 나 원래 고향은 여기 안흥이라고 그랬더니 아 안흥 어디예요? 제가 처음서부터 월연이 1387번지를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흥은 알거든 찐빵 때문에. 그게 안흥이에요. 그랬더니 아 안흥 어디예요? 아 그래서 좀 아는 분 같아. 아 그래서 좀 내려가면 강림 월연이라 그랬더니 아 월연이에요? 그러는 거야. 자기 어머니 네, 잘 못 들리셨고 그래도 다행이야. 우리 집 식구 얘기할 때는 어머니가 못 들으시는 게 다른 때는 갑갑하지만 근데 이제 아, 내가 그 월연이의 다리 그래 그랬더니 그분이 아 다리빡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 나는 거기 어디 살았냐면 다리빡 내려가는 건너편에 내실에 살았어요 이러는 거야. 아 그래서 성씨가 뭐요? 나보단 좀 이쁜 것 같더라고. 뭐요? 그랬더니 조씨래. 내가 안다 말이야. 나보다 나이 많으신데 혹시 형님인가 동생이 조 아무개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고 어떻게 하냐고 내 형님인데 그 형님이 누군가 하면은 요 지금 거두리교회 남궁만 목사님 매형이고도 그래 제가 거기까지 딱 얘기했더니 그 조 아무개라는 분이 여러분 둔내 가시면 그 집에 들려보세요. 맛있어요. 시골 식당인가 뭐 그런데 부엌을 봐서는 맛 없겠더라고. 근데 음식은 맛있더라고. 근데 딱 거기까지 딱 얘기했는데 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그 저기 돌아가신 그 저 다리밭에 허아무개 아들이네 딱 이러더라고. 내가 진짜 그 아버지 아들이거든 진짜로.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아우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조 아무개 조 그분은 그 남궁 목사님 매형은 관 무엇이고 이분은 남 무엇이더라고.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그 다리밭에 허아무개 아들이네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 신앙 고백 같은 따위하고는 완전히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맞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누구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렴풋하게나마 아 이런 분이로구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다 지금 그러실 텐데 직접 그 얘기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누가 저보고선 아우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건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어요. 주로 이제 요새 세상이 어려우니까 목사님 아닌 분들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아,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묻지 않고 목사님 요새 먹고는 살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인마가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조금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먼 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갈릴리 사람들 스스로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서로에게 아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딸이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갈릴리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첫 때바람으로 가시고자 하던 동네가 어디야? 갈릴리. 그 갈릴리는 요즘으로 치면 어딘가면 우리 교회예요. 맨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말은 그래서 정리하면 누군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먼 또 나도 누군가를 보고 아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어졌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태수도 만들고 낙선이도 만들고 병균이도 만들고 또 자기 이름 불러드리면 좋은 분. 은정이도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그렇게 그런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면은 뭔가 하면은 갈등이 없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허태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하나님도 169.2라는 건가? 키가? 헷갈려지잖아요 이게. 또 어떤 때는 몸무게가 74kg 갔다가 72kg 가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몸무게가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몸무게가 있나? 이러면 마지막에는 에이 하나님 뭐 또렷하게 기억하기 싫어 그냥 남이 부른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이러고 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성서는 면밀히 여러분이 더 읽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서로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또 서로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허 목사가 하는 설교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아주 0.1%밖에 안 되고 그냥 이거는 그냥 곁다리를 잇는 거야. 설교 이런 거는 그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살고 집사 권사 이렇게 모여 사는 동안에 상대방에서 맞아 허 목사님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뭐 그 귀때기밖에 안 보이는데 윤영대를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까지 보이네 이러자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겠나요? 근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우겨대는데 누군가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기는 커녕 깜깜해. 그러면 이건 여러분 잘된 일이 아니면 큰 탈이야. 우리 기독교의 많은 구석에 지금 이런 양태가 배태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라도 우리의 그 신앙 속에서 이러한 어두움들을 좀 이렇게 파쇄하고 좀 책임감 있게 그래. 그러니까 매사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책임의식이 늘 우리를 작동시켜야 되는 거지.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행동 하나를 할 때마다 그래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해야 될 책임이야 이러면 이르는 사이에 우리가 저절로 쫄아들까 아니면 커질까 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커져가는 이렇게 커가는 장대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 키워 주신 것, 참 더디기는 해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의 자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염치없게도 당신 앞에 또 간절히 구하오니 지난날 저희들이 살았던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미진하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그것 말고 금년에는 좀 이렇게 걸음의 진폭이 넓게 좀 이렇게 한꺼번에 훅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형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는 사이에 격려와 위로와 다정다감함, 너그러움,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갖춰야 될 그 모든 요건들이 점점 더 채워져가는 성함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